이 경기도 운 좋았잖아요. 아, 두 경기잖아요. 이 경기는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 운 좋게. 이 경기는 경기 내용적인 지표에서도 압살을 했어요. 슈팅 숫자가 28대 7이었고요. 네. 기대 득점도 근데 99분에 넣었어요. 결국에는. 아니 그래도 결국은 경기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스널도 거머는 이번 경기 운 좋게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충분히 90분 안에 페어플레이 쪽으로 넣었잖아요. 아니 페어플레이 쪽으로 넣은 거잖아요. 추가 시간이 그게 잘못된 추가 시간은 아니거든요. 룰이 바뀌면서 아주 뜨거운 팀입니다. 특히 피터에게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듣고 싶습니다. 토트넘! 피터에게 듣는 토트넘 4승 1무 우패 행진에 대한 북런던 더비 앞두고 말이죠. 맨유가 그런 역사 없는 듯이 토트넘도 이렇게 잘 시작한 지 역사상에 없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에. 아마 58년 만에 이렇게 잘한 거잖아요. 몇 년 만에요? 58년 만에. 와, 저도 그 결과 보면서 걱정도 되고 북런던 더비 이번 시즌 걱정도 되고 앤지 그 포스트 코글루 매니저 능력이 그 선수 약간 동기부여 그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인정을 하시네요. 아, 감독 구단은 말고요. 감독. 네. 그 감독은 떠나겠죠 언젠가. 감독은 인정해도 된다. 네네. 하지만 내가 토트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근데 포인트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토트넘이 항상 위닝 멘탈리티가 되게 좀 약하다. 그래서 그 토트넘 팬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네네네.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이번엔 질 거야, 이번엔 질 거야. 그랬는데, 말도 안 된 시점에 지는 것도 토트넘 약간 그렇죠.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패배의식 같은 건데 이번 그 추가 시간에 뒤집은 것은 그러니까 토트넘이 달라졌는데 토트넘이 그동안 못 봤던 건데 네. 이런 걸 이제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요. 역전승을 거둔 횟수가 토트넘이 맨유에 이어서 2위더라고요, 역대. 의외로. 팩폭은 네. 저쪽인데요. 진짜요? 예. 네. 네, 근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되게 지는 거는 많죠. 예, 그렇죠. 원래,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스널이 역사적으로 대부분 항상 위에 있었던 게 맞죠. 그렇죠. 예. 그것도 알아서 자멸해서 조금 무너지는 경향성들이 있었거든요. 네. 토트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하지만은 이제 포체티노 시기 때는 도리어 토트넘이 그래도 한동안 계속 앞서 있었죠. 도리어 그 시기는 아스널이 암흑기였죠.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은 도리어 토트넘이 제법 앞서고 있다가 이제 아스널이 그래서 오랜만에 토트넘 데이를 맞이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예. 네. 그러니까 팩트는 역전승한 게 몇 년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역전승은 그 비교적 최근의 역사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토트넘이 더 앞서긴 했었다. 예, 물론 토트넘도 항상 이제 우승을 할 뻔하다가 못하는 알아서 무너지는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 시기에 아스널은 더 암흑기긴 했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네. 옆에서 피터를 보고 있었는데 동공이 조수석을 어떻게 알지? 피터 등전해가지고 뭐지 저 친구? 뭐 하는 사람이지? 그 스태티스틱 처음 아는데 아니 그 말이 처음 알았대. 역정승도 하는 거 뭐 좋지만 뭐 그냥 뜬금포 어떤 못한 팀한테 지는 것도 토트넘의 그거기가 네, 더 큰 특징. 네, 알았어요. 그 네. 토트넘도 잘 나갈 때 진짜 우리보다 뭐 한 5년이었나 4년이었나 위에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결국에 아무것도 못 이겼잖아요. 트로피 하나도 없이. 되게 대단한 팀이죠. 네. 뭐 그 시기 때 아스널은 그래도 FA컵 우승은 하긴 했었죠. 네. 예. 네. 저도 토트넘만큼 이겼어요 그동안. 네. 저도 0 매. 자, 지금 그거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네. 토트넘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지 않고 있는 걸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이걸 질 것 같은 이걸 뒤집는 힘, 힘업, 감독에 대한 어떤 리더십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는 왜 어쨌든 그렇게 아까 몇 년 만이라고요? 이렇게 58년. 58년 만에 시즌 초반에 4승 1무라고 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팀 때문에 그렇다고요? 당연히 운도 적지는 않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늦게는 이기는 골이었잖아요. 맞아요. 역사상 9분. 네. 말도 안 되죠. 그거 운이죠. 솔직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번 경기에만 탑5 안에 드는 늦은 시간 골이 두 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유난히 90분 이후에 골이 엄청 많아요. 맞죠? 그래서 5라운드 기준까지 지난 시즌까지 두 경기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엄청 많은 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90분 맞아요. 이후에 48골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예, 추가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스트되는 시간들을 다 이제, 예, 그 추가 시간으로 다 더해주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추가 시간이 역사적으로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록들은 계속 깨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제일 늦었잖아요. 그거 진짜 운이었어요. 토트넘 팬들도 떠났던 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그 늦은 시간에 골 넣었던 거 진짜 말도 안 돼. 아 그 솔직히 그 심판이 지금... 너무 토트넘 편이었어요. 아 지금 저게 흥분하고 지는 거예요. 왜 흥분해요?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당황해서 아니 이거를 막 아 근데 심판 토트넘 팬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아,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감독과 나와서 어, 그... 너무 세게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는 해킹 보탐 감독이 뭐 본인을 이제 변호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아니요, 되게 현명한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은 일단 그 골키퍼가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그거 아우... 사실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계속... 인정할게요. 예, 네. 그게 거의 6초 룰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방출 시켜야 되는데 그거 계속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그 본인 심판이 잘못된 거죠. 그 옐로 카드 일찍 줬으니까 또 두 번째 옐로 카드 주기가 너무 싫어서 안, 그거는 인정해요. 근데 약간 매디슨은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심판한테 내내 레드 카드 한 네 번 받아도 됐을 만큼 그게 진짜 엄살쟁이. 근데 레드 카드는 네 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 받으면은 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성격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토트넘이 운이 좋았던 경기는 개막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는 사실 내용적으로도 밀렸던 경기였고 그리고 심지어 그 페널티킥 나왔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하고 이 경기도 운 좋았잖아요. 아니, 두 경기잖아요. 이 경기는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 운 좋게. 이 경기는 경기 내용적인 지표에서도 압살을 했어요. 슈팅 숫자가 28대 7이었고요. 네. 기대 득점도 근데 99분에 넣었어요. 결국에는. 아니 그래도 결국은 경기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스널도 거면은 이번 경기 운 좋게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충분히 90분 안에 페어플레이 쪽으로 넣었잖아요. 아니 페어플레이 쪽으로 넣은 거잖아요. 추가 시간이 그게 잘못된 추가 시간은 아니거든요. 룰이 바뀌면서 페어플레이. 아니 페어플레이 아닌 거 아니지만 그냥 운 너무 좋았다. 99분에 넣는 거 진짜 아무리 추가 시간 아니, 많다고 해도 역사상으로 제일 늦잖아요. 월드컵에 그러면은 스탁에 100분 넘은 골들도 있었는데 이거 운 좋죠. 운 좋죠. 그거 운 안 좋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차라리 독일 분께서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독일이 추가 시간을 적게 줘요. 근데 잉글랜드는 역사적으로 추가 시간을 가장 많이 주는 리그거든요. 네네. 프리미어 리그가. 근데 운 좋을 때 넣는 거죠. 토트넘이 그래도 요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성적이 좋다. 요걸 제외한, 우리 앞에 얘기한 걸 제외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팀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요, 전술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선수비 후역습의 축구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데 이걸 너무 빨리 이식시켰어요. 사실 선수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몇몇 패턴 플레이들 만들고 또 이제 동선 정리하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공격적인 그 다양성이라던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라던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무르는 듯한 그 패스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마치 뭐 맨시티나 아스널 같은 팀들이 보여주던 그런 거를 지금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 경기 보기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웠잖아요. 재미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웃었어. 네,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 경기든 그냥 뭐 손흥민 선수의 뭐 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재밌다. 재밌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전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또 거기다가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 과감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 교체. 예, 그러니까 전술 변화. 예, 선수 그쵸. 교체를 너무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손흥민까지 빼는 그렇죠. 세 세 명.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수비 숫자를 완전히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메로 하나에 좌우 스토퍼에다가 우도지와 로얄을 세워가지고 이 두 명도 전진시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로메로 딱 한 명 세우고 나머지 다 전진시켰는데 거기서 결국 2-1 역전승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원백.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셰필드가 예전에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그렇죠? 있을 때 센터백 오버랩을 시켰던 그 팀이 로드 네. 유명했는데 네. 마치 과거의 셰필드 전술로 이번에 셰필드 네. 이겨버린 거죠. 저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운의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감독이 이렇게 전술 변화를 과감하게 가져갔고 이게 결국은 통한 거니까요. 그 교체 카드들이 결국 골을 합작을 해냈어요. 전부 다 페리시치가 도움 올려서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었고
또 이제 그 존슨이 패스 준 거를 히샬리송이 끌고 가가지고 패스 준 거를 클루비 골을 넣었고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 과정에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운의 요소라고 보기보다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매우 좋았다. 신기하죠 저 사람.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그 포스트 커글로 진짜 대단한데 그 뉴 매니저 바운스라는 거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감독이 있으면 분위기 한번 바뀌어. 분위기가 완전 업돼서 제가 진짜 궁금해요.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될지. 자, 솔직히 그거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봐서 그 가장 큰 위기이자 사실. 만약에 여기까지도 뭔가를 해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인데 그게 바로 다가오는 주말에 북런던 더비라고 생각해요. 네. 가장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원정 경기니까 진짜 힘들 수 있죠. 토트넘 입장에서. 근데 저도 인정하기 싫은데 너무 경기가 팽팽할 것 같고 제가 저번 예상 스코어는 뭐 두 골 차이로 왔으면 이길 거다. 절대 아닌 것 같고 1골, 1골, 1골 차이로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분위기가 초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초반. 네, 그 빨리 우리도 약간 에버튼 경기에도 그 골은 디셀라우를 옵사이드로 마테넬이 거 이렇게 냈지만 빠르게 이렇게 압박 주면서 첫 20분, 25분 한 골 넣어야 조금 터넘을 자기 때들도 자기 위심하는 그런 역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토트넘처럼 무너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스날 쪽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네, 근데 안 그러면 토트넘이 점점 약간 자신감 얻을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진짜 그 분위기 다비 경기는 어떤 때 진짜 그 폼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팀이 아주 하위에 있고 한 팀은 완전 1위 달리고 있을 때 다비 경기는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팬들의 힘도 많이 없고 그거 홈 경기 아스널에서 빨리 잡아야 된다는 약간 걱정 기대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막싸움 같은 거 할 때가 그런 건데 진짜 주먹 쥐고 서로 맞싸움 할 때 그동안 내가 몇 번 이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네, 초반에 누가 선빵 치고 기세 올리느냐라서 막싸움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비는 진짜 막싸움이죠. 죽어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초반 기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더비는 확실히 뭐랄까 더 분위기 안 좋은 팀이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오히려. 예, 오히려 이기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홈빨이라는 것도 더 많이 크게 받기 마련이고요. 이번에 홈은 아스날입니다. 그렇죠. 아스날이 지금 13년째 홈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토트넘에게. 예, 그러니까 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역시도 홈에서 서로 홈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거든요. 최근에는. 예, 한 5년 넘게 5년가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아스널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동안에 이제 뭐 지표들인 거고 사실 더비 매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지금 토트넘의 기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 진짜 만약에 무승부로 끝났으면은 그러면 아스널이 이번 경기 이길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봤어요. 아 셰필드 경기는 토트넘이 그러니까요. 분위기 좀 다운돼서 예, 분위기가 조금 꺾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는 도리어 더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승리하면은 분위기 그쵸. 사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업됐죠. 예, 그것도 심지어 역전승이잖아요. 지고 있다가. 아스날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해가지고 좀 힘들, 체력적으로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큰 영향 주겠죠. 쉽게 아니면 뭐 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됐든 이기기만 하면 오랜만에 챔스에서 승리하는 자신감, 그 분위기 타서 이렇게 북런던 더비까지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비기거나 지면 저도 되게 걱정이 두 배로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토트넘도 진짜 인정할게요. 플레이는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도 북런드 다비 콘테가 있었대도 모리뉴 있을 때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더욱 그러는 거잖아요. 포스트코플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어쨌든 지지 않고 가는 기세에서 만나니까 또 경기도 토트넘도 공격적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만나니까 아니, 근래 보는 북런던 더비 중에 진짜 가장 기다려져요.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이전까지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 가까웠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감독들도 조금은 강한 카리스마 있는 토트넘이 좀 그랬잖아. 무리뉴부터 콘테까지. 그런데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굉장히 젠틀한 편에 속하거든요. 인터뷰들 보면은 계속 젠틀하게 이번 경기는 약간 좀 예전 같은 건 감정적인 그런 거보다도. 창과 창이 부딪히는 패스플레이와 패스플레이가 부딪히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재미를 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북런던 더비와는 다른. 자, 이 어마어마한 정말 여러분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시간도 일요일 밤 10시에요. 어, 너무 좋아요. 최고. 네, 우리나라 보기 너무 좋은데. 또 피터와 저희는 함께합니다. 날순에는 어, 저 저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못 나와요. 저는 스코어 한번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진짜 저번에 두 골 차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진짜 토트넘 너무 괜찮게 하니까 한 골 차이로 2-1. 2-1? 2-1. 어, 아스날에서는 당연히. 누가 골릅니까? 한 명만 맞춰주시죠. 웨드갓. 하벤슨 그만 얘기해. 저도 싫어요. 저도 골 보기 싫어요. 안 나왔으면 좋은데. 어, 마지막까지 먹이시네요. 아니, 모르는 거잖아요. 시작했으니 그런 것처럼. 아, 예, 예. 아, 그런 희망 없어요. 2-1이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 하벤슨. 웨데골로 얘기하죠. 독일 팬이어서. 아, 웨데골로 어, 얘기했고요. 네. 좋겠네요. 한번 가보시죠. 좋겠네요. 아. 저는 뭐, 그러면은 반대로 가야죠. 예, 토트넘 2-1. 어. 2-1. 오케이. 예. 토트넘 그 한 골은 누굽니까? 두 골 중에. 어, 한 골은 손흥민 선수. 오. 아, 좋습니다. 어떤 분이, 예, 정말 맞추시는지, 누가 어떤 분이 피가 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저희, 아, 그때 서로 뭐 아시겠지만, 네. 아스날이 지면 토트넘 유니폼 한번 입으시는 걸로 그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 네네네. 예. 인정할까요? 아니면 이쪽이 아스날 유니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쪽으로 너무. 토트넘 그냥 토트넘 유니폼인가요? 아니면 뭐 토트넘의 아데바이오가 박혀 있는 거라든가. 재선택이에요. 그것까지는. 아니, 원래 그것까지는. 원래 제가 그런 식으로 합의 안 했어요. 아, 마지막까지. 아니요.